따라주나 보다. 자, 지금 이게 뭐가 세팅이 되고 있는데 뭐지? 남자분들이 뭡니까? 아직 첫인상 선택을 안 했거든요. 안 했습니다.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. 아, 아 맞네요. 아. 예. 이 차를 가지고 여자 방으로 들어갑니다. 와우. 그래서? 아, 티타임을 갖는 겁니까? 예. 그래서 5분 동안 첫인상이 마음에 드는 분하고 단둘이 티타임을 갖습니다. 아~ 단둘이 티타임. 그럼 뭐 방에 있는 룸메는 어떻게? 아 이게 5분 모래시계라고 합니다. 아~ 모래시계도 갖다놓은 거야? 네, 5분 모래시계. 뭐지? 뭐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비밀. 너무 궁금한데? 지금 다들 이제 뭐가 시작됐나 보다 하고 어우 무슨 저 이렇게 눈이 시둥그레? 어. 확실한 건 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가시고 싶으신 분 없으시면 저 먼저 가도 돼요. 네. 아, 아, 영식 씨. 아, 영식 씨는 과연 누구한테 갈까? 오 차다. 네, 첫 인상 선택하겠습니다. 정숙 씨는 우리 영식 첫 인상 선택하겠습니다. 어우, 저 또 많이 힘들으셨어. 네, 알레르기 때문에. 영숙 순자 옥순방에 들어왔어요. 순자 옥순방인데? 어우, 여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? 어우, 여사님 안녕하세요. 어머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들어오세요. 아, 저 옥순 순자 영숙 씨가 있는 방인데 네. 그 중에 한 명인데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하지만. 죄송하죠. 옥순님이랑. 옥순님이랑 데이트? 옥순님이랑 영숙님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 수 있으실까요? 영숙님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 네. 수 있으실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! 나 얘기 좀 할 테니까 나가라는 거잖아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식입니다. 자, 옥순 누나, 영숙 누나 나가 있어. 차 좀 있다. 우와. 우와. 와, 와. 약간 우와. 선택 못 받으면 충격이 100이 나겠다. 요 방 아닌데, 아 여기 맞아요. 네? 아, 뭐 다 같이 모르는 거였구나. 아, 다 아니 해주겠지. 그,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? 우리 알아요. 천천히 알려주기. 네. 네. 어차피 찰스 알게 될 거예요. 안 알려주네. 아, 이게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오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아, 네, 괜찮았어요. 차 한 잔. 아, 네. 네, 5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5분 동안 뭐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좀 설정하지 마. 5분이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거든요, 맞아. 지금 이게. 뭔 얘기를 못 해요. 왜냐면 손이 이제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대1이라. 자죠. 순서도 그냥 제가 먼저 나가겠다 그래서 먼저 손으로 나왔어요. 연기가. 그냥 제일 먼저 나가서 바로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이벤트가 그나마 좀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그렇게 했고요. 많이 더우셨잖아요. 그 되게 그 아 예. 네, 처음에 제가 생각보다 햇볕에 약하더라고요. 저 물 많이 드시고 오늘 네. 같이 재밌는 시간 잘 네,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아 이게 되게 신기하다. 이렇게 모래시계를 두고 차 좀 더 드릴까요? 아 네. 친한 적이 전이라 아주 어색하죠. 둘이 있으면 어색하지. 너를 빛나는 게 힘든 시간이야. 끝났어요? 뭔가 뭔가 네, 끝났습니다. 네. 아, 끝났 끝나가지고 예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냥 되게 뭐 하얗시고 피부도 깨끗하시고 사전에 그런 이미지인데 이제 실제로 만나 뵙고 얘기해보니까 여성스러우면서도 남성스러운 매력이 좀 이렇게 중성적인 매력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서
말을 어떻게 저도 뭔가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살짝 어색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아서 아쉬웠어요. 처음이라서. 처음이라 어색하니. 아, 광수. 오, 이번에도. 광수, 내가 봤을 때 또 현수 아니야? 아, 아니에요. 네? 오. 진짜야, 내가 봤을 때. 둘 다. 또. 대박. 몇 방으로 왔어요? 자, 현숙, 정숙, 영자의 방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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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숙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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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어? 네. 아, 죄송. 영자님. 아, 현숙 씨네. 이게 진짜. 네, 역시나. 지치지 않는 거거든. 아. 사투리니까. 이게 딱 처음 이름 불리면 네. 어 난가 하다가. 어, 아, 네. 아, 앉으세요. 1대1 5분 데이트. 앉아요, 뭐예요? 현숙님과. 네. 이 시간을 기다려. 맞습니다. 아, 어, 감사합니다. 같이 앉을까요? 네, 네. 이런 거구나. 이런 아 이런 겁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? 어떤 건지 알겠죠? 아니 나는 순간 나 이름 부르길래 아, 아 나 너무 아, 좋아했는데. 아, 누가 오셨어요? 광수님. 네. 자, 5분. 시작됩니다. 이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무슨 얘기를 할까요? 좀 어색해서 서로. 5분 동안 저희는 네. 마법의 시간 5분을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서 네. 꼭 상견례 자리 같은데 네. 음식 먹어야 될 것 같고 저 그리고 네. 관상도 한 13년 공부해가지고. 아 진짜요? 관상? 진짜? 배우자는 좋으십니다. 배우자는 좋으십니다. 정말요? 일단 여기 애교살 있잖아요. 네. 여기를 이제 와잔미라고 그래요. 아 이거요? 누워있는 누에 꽂히. 네. 두툼하시고. 네. 아유 제가 제법 두툼해요. 네. 이게 저도 자연산인데 두툼해가지고. 저도 자연산. 선생님 자연산인데 앵간한 여자분들보다 더 좋은 면을 네,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. 입술도 두툼하시고. 네. 눈도 이쁘시고. 코도 이 콧대랑 살집이랑 균형이 맞고. 그러신 분들이 보통 남편이 좋으십니다. 아, 좋았으면 좋겠어요.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. 약간 그림이 좀 뭔가 그 점집안. 저는 이렇게 꺼내야 될 것 같은데. 너무 오랜만에 이성분과 이렇게 티템을 가지니까 매우 낯설고 쑥스러워서. 아,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 관상은 남편과는 좋습니다. 와, 불안해. 자기 피할까지 하는. 네, 아, 너무 멋있으시네요. 네. 끝!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녁 때 같이 밥 맛있게 먹어요. 네. 광수님은 약간 좀 지금은 좀 미스테릭한 존재시긴 한데 네. 궁금하긴 해요. 아, 관상 네. 얘기해가지고 관상 원래 잘 이렇게 보세요? 공부를 좀 하셨었어요? 제가 20대 때부터 관상 공부했었고 어. 또 이제 사업하면서도 잠깐 이제 그 관상 대학교 다녔었고 지금도 거야? 한 14년째 이렇게 관상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관상은 어떤가요? 항상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 좋으신 분 만날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 결혼했습니다. 아 그럼 좋은 와이프 분이랑 좋습니다.